2013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세 번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1차 그리고 2차 수사의 부실함이 더욱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13년에 검찰에서 1차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인데 사건이 발생했던 초기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더라면 많은 혐의들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검찰이나 고위 관료의 부패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맡을 검찰이 고위검찰관료 또는 고위검찰관료 출신 인사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 시점에 기소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정권의 고위관료를 엄정하게 수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